네, 오늘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가 상승세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상승이 4명, 보합이 1명입니다. 먼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BH 관심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기사 상승장 예상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주목하고 있고요.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SPG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매 이호석 연구원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아이스크림 에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상승장 예상하면서 JVM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럼 두 분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성웅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FOMC의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지난주에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 것 같은데 이번 장, 오늘 장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 지금 이벤트는 좀 많이 끝났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뭐 경제지표 결과에 따라서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매물이 나온다는 것보다 또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죠. 특히 이제 미국의 EF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들의 실적이 좋았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상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무게를 더 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미국의 마이너스 성장이랑 또 중국 정부의 소극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는 이 상승은 좀 제한적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떤 증시 바닥은 약간 좀 증시 바닥이라는 부분의 무게는 좀 더 실린다는 점에서 봤을 땐 이제는 그 하락보다는 상승에 대한 그 가능성을 더 두고 종목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매수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실적 시즌에 대한 눈높이는 낮긴 하지만 여러 가지 부분이 주가에 지난달과 6월과 7월 중순까지 빠르게 좀 선반영됐던 감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과대 낙폭에 의한 이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확률이 오늘은 또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제 8월 첫 영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 뭐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감안은 해야겠지만 그 전과는 다르게 하방보다는 상방에 무게를 두고 베팅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환율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따져야겠지만은 지금 개별적인 종목 장세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장은 하락보다는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매수 전략을 짜는 것이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BH 말씀을 주셨던데 분석을 좀 해볼까요? 네, 우선은 애플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오늘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제 그 스마트폰 수요는 많이 둔화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북미 쪽을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급, 그러니까 하이엔드급의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수요 부분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뭐 BH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 애플 관련주죠. LG노텍, BH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BH에 대한 뭐 목표 주가도 지금 35,000원까지 이상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제 BH가 어떤 PCB 쪽뿐만 아니라 이 무선 충전 여러 가지 쪽에서의 사업에 대한 진출 부분이 가시화되는 걸 본다고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오늘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2분기 때 흑자 전환이 됐죠. 하지만은 이 흑자 전환 전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2분기 이후에 3, 4분기 실적이 2분기 실적 이상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아이폰에 대한 어떤 우리나라의 밸류체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 상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스마트폰 관련주 대비해서는 훨씬 투자 심리는 좀 좋아지는 확률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달러 강세에 의한 환율 효과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하반기 때는 이 달러 강세가 고공행진을 하기보다는 이 정도 수준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이어서 3, 4분기도 무난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면서 매수 관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폰 14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는 BH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재규 대표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7월의 장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흐름이 이번 달 8월까지도 이어지는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네, 우리나라 시장이 7월 초에 연중 저점을 찍었지만 그 이후로 이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투자자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미 반등은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시장장 자체가 워낙 가파른 속도로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씩 침체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증시 자체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FOMC 회의가 있었고 이번 8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이 돼야지만 FOMC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그 기간까지는 어쨌든 증시 자체가 변동성을 좀 줄이면서 우상향 반등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뭐 이번에 발표가 될 고용과 관련되어 있는 지표라든지 8월 달에 발표될 7월 달 소비자 물가지수도 봐야겠지만 지금 이제 수치상으로 개선된 수치, 그러니까 시장에서 원하는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래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가지고 상반기 때 어려웠었던 부분을 최대한 빠르게 만회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돼야지 맞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정말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방 경직을 보였다라는 것은 충분히 의미를 부여할 만하고 지금부터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눌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매수의 기회로 보는 게 맞지 뭐 추가 하락이나 연중 저점을 다시 깨고 내려간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갖고 투자를 한다면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나 2차 전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곡물가 상승이나 유가 상승에 따라서 급등했었던 종목군들 외에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외에는 지금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자면 뭐 대형주도 좋고 좀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급등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종목군들을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까지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두고 있진 않은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로봇 쪽입니다. 굉장히 먼 미래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로봇 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죠. 뭐 GDP 상위 국가들이 뭐 저출산이나 고령화를 통해서 그리고 임금 상승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로봇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상업용 로봇도 있고 서비스용 로봇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삼성이나 현대에서 투자를 지속하면서 투자 속도가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 역시도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뭐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연평균 30%가 넘어가는 초고속 성장을 한다라는 분석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 관련주들 뭐 안 좋은 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적자가 나고 있거나 기업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은 기업들도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거기서 옥석 가리기를 한다면 현재 시장에서 뭐 대다수의 업종들과 섹터들이 좋지만 그래도 올해 하반기에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쪽을 찾아보자면 로봇 쪽이 아닐까. 그래서 로봇에 대해서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달은 FOMC 회의가 없기 때문에 변동성을 줄이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로봇 관련주 말씀을 주셨는데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이제 SPG라는 기업입니다. 이 SPG 같은 경우는 로봇 같은 경우는 인지와 판단과 구동 이렇게 메커니즘으로 짜여져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 구동 분야가 이 로봇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조 원가의 70%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구동 분야 같은 경우는 속도나 위치 제어를 통해 가지고 로봇을 좀 더 정밀하게 움직이게끔 해주는 부분인데 이 구동에서 이제 가장 주요 제품들이
모터와 감속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SPG 같은 경우는 구정밀 로봇 감속기와 모터를 생산하는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로봇 산업이 성장하게 된다면, 좀 더 정밀화가 된다면 SPG의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SPG 같은 경우는 2022년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20%,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게 고부가 산업이기 때문에 40% 이상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로봇 관련주들 일부가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데 SPG 같은 경우는 선행 PER 기준으로 동종 업체들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또 미국과 중국향 고마진 제품의 판매가 늘어날 것이 기대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일본 감속기 업체와 국내 대기업의 감속기 샘플을 납품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식 매출이 하반기나 빠르면 하단기, 늦어도 내년에는 이제 실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SPG라는 기업이 로봇 산업에 대한 성장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기업 자체가 로봇 제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동 쪽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죠. 모터와 감속기에 대한 뭐 동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 실적까지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충분히 접근해서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규모가 아주 큰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로봇 감속기와 엔진을 제조하고 제조하는 SPG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